교회가 불법 체류 신분의 학생들에게 대학 등록비를 지원합니다. 두바이발 뉴욕행 여객기 탑승객 100여 명이 집단 발병 검역을 받았습니다. 켈러그 시리얼 허니 스맥스 제품을 먹은 사람들이 또다시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일본 홋카이도에 진도 7을 기록한 강진이 발생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국 유학생이 뮤지컬 무대에 정식 데뷔합니다. SBA 융자 전문은행인 뉴밀레니엄뱅크에서 8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두 달간 스페셜 프로모션 CD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자세한 약관 내용은 가까운 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KBTV 뉴스9 양준하입니다. 지난 월 필 머피 주지사가 불법 체류 학생들에 대한 대학 등록금 지원을 늘리는 안에 서명해 주내 50곳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이 등록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일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 140만 명의 학생들이 새학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뉴저지 지역 학군의 학생 안전과 재정과 관련 여러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뉴저지가 불법 체류 학생들에 대한 대학 등록금 지원 정책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 공사립 대학교 학생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지원금 자격 요건으로는 3년 이상 뉴저지 주내 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했어야 하고 병역 신고제인 셀렉티브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년 봄부터 실행되는 커뮤니티 칼리지의 혁신 챌린지에 따라 수천 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등록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뉴저지 주내 커뮤니티 칼리지들은 이번에 시행되는 시범 프로그램에 지원해 학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의 지원 자격은 조정 후 총 소득이 4만 5천 달러 이하이고 2019년 봄 학기 중 최소 6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두바이발 뉴욕행 비행기에 탔던 승객 100여 명이 고열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해 한때 격리되고 일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독감일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메르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일강 기자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를 떠나 뉴욕에 도착한 여객기 주변에 구급차 수십 대가 출동했습니다. 승객들은 비행기에서 내리지 못한 채 약 3시간가량 격리됐습니다. 비행하는 13시간 동안 탑승객 521명 가운데 106명이 기침과 발열, 구토 증상을 보이자 당국이 방역 조치에 나선 겁니다. 특히 상태가 안 좋은 승객과 승무원 1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를 거부한 9명은 나머지 탑승객들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보건당국은 일부 승객이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성지 순례에 참가했던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Given the symptoms that we are seeing in the patients and given the histories that they present, it looks like this is probably influenza. 질병통제예방센터 측은 당국이 메르스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히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미국 식품기업 켈러그의 시리얼 제품인 허니 스맥스를 먹고 식중독에 걸린 사례가 총 13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허니 스맥스 시리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30건 추가 보고되면서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130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34명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으나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켈러그는 지난 6월 해당 제품의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을 고려해 33개 주에서 130만 개 제품을 리콜 조치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계속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일 개막하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FDA 개정안에 공식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매우 합리적인 합의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유엔 총회를 계기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FDA 개정안에 대한 서명식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간에 별도로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밥 우즈워드가 자신의 책에서 한미 FTA 관련 일화를 전한 데 대해서는 완전한 허구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방북결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전달할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들고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함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3월에도 특사단 편에 특별 메시지를 쥐어주며 미국에 대신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3월에 이어 이번에도 대미 메시지를 보낸 건 꼬여있는 북미 관계를 우선 풀어보려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란 분석입니다. 미국 측은 핵시설 신고 등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북측은 종전선언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비핵화와 관련해 내놓은 북측의 선제적 조치들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가 인색하다고 짚은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미측의 행동을 재차 요구하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을 거란 추측도 나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폭발적인 산불이 발생 고속도로 수십 마일이 폐쇄됐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수요일 오후 오레곤주 5번 고속도로 근처에서 산불이 발생 화마는 인근 지역 8평방마일까지 삼켰습니다. 이불로 5번 고속도로 구간 약 45마일이 양방향으로 폐쇄되었습니다. 불길이 고속도로 부근까지 덮쳐 검은 연기가 밀려오자 트럭 운전자들은 트럭을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17개 대형 트레일러가 도로에 버려졌으며 이 중 4개는 전소됐습니다. 세크라멘토와 오레곤 간의 암트랙 운행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인근 지역 1,5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국은 이번 불은 등산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6일 새벽 일본 홋카이도 남부를 강타한 규모 6.7의 강진으로 최소 11명이 사망하고 32명이 실종됐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수백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날 강진으로 홋카이도 아스마초와 아비라초 등 진앙에 가까운 지역에서 산사태와 가옥 파손 등으로 대규모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진도 7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2016년 구마모토 지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홋카이도 내 모든 화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면서 한때 도내 295만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교토통신은 발전소들이 언제 정상화할지 현 단계로서는 전망조차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홋카이도 관문인 신치토세 공항은 터미널 정전 및 건물 천장 파손, 누수 등으로 이날 하루 운항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홋카이도와 남쪽 본섬을 잇는 홋카이도 신간센을 포함해 홋카이도 내 전 철도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홋카이도 지진으로 인한 사상자 발굴 및 구출 작전을 위해 2만 5천 명의 군인들을 현지로 급파했습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국 유학생 강동우 씨가 오는 11월 뮤지컬 왕과 나의 주역으로 전국 투어에 나서며 미국 뮤지컬 무대에 정식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강 씨는 중앙대학교 연극학과 3학년에 재학 중 미국으로 유학 온 뒤 2016년 10월부터 뉴욕의 아메리칸 뮤지컬 드라마 아카데미에서 뮤지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학교를 졸업한 강 씨는 졸업 2개월 만인 지난 7월 12주년 브로드웨이 라이징 스타 콘서트 무대에 섰고 올 11월 플로리다를 시작으로 미 전국을 순회 공연하는 뮤지컬 왕과 나에서 왕의 후궁 탑팀과 함께 사랑의 도피를 하는 매력적인 인물 룬타 역을 맡았습니다. 강동우 씨는 성공한 뮤지컬 배우보다는 관객들에게 사랑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전해왔습니다. 독일 자동차 업체 메르세데스 벤츠가 4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첫 SUV 전기차를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크로스오버 모델 EQC는
한 번 충전으로 약 280마일을 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새로운 벤츠 전기차는 5도어의 스포츠 유틸리티 크로스오버입니다. It's a very important point of time for us to now really enter the market with a fully electric vehicle. Our core business is the continuation of very successful combustion engine vehicles, but the future certainly will be defined by a full range of electric vehicles, the EQC being the first one. 벤츠 전기 자동차의 등장은 테슬라 전기 자동차의 독주를 멈추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규어 랜드로버와 복스바겐 그리고 아우디도 고급 전기 자동차 시장에 도전장을 내고 있어 바야흐로 고급 전기 자동차가 미국 내 자동차 시장의 주류를 이루게 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요일 아침 한 남성이 트럭을 몰고 텍사스주 달라스 시내에 있는 팍스 TV 방송국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트럭은 방송국 건물 입구에 대형 유리창을 박살내고 멈췄습니다. 운전자는 트럭에서 내려 큰 소리를 지르며 방송국 안으로 진입하려다 체포됐습니다. 당시 방송국에서는 라이브 뉴스 방송이 진행 중이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브롱스에 있는 헌츠 포인트 마켓 창고에서 지게차 작업을 하던 인부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새벽 헌츠 포인트 마켓 창고에서 일하는 43세 인부가 지게차와 화물 창고의 벽을 연결하는 핀을 꽂는 작업을 하다 머리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은 그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치료 도중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수요일 오후 이스트 할렘에 있는 아파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이날 오후 4시경 110번가에 위치한 건물 1층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건물 내부가 전소됐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뉴욕시 빌딩국은 불법으로 개조된 아파트 내부에서 화재가 시작됐다며 불법 개조가 화재의 원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빌딩국은 건물 유지 보수 규정 위반 혐의로 이 아파트 주인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올 중간 선거에서 역대 두 번째 한인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하는 4명의 후보 중 한 명인 댄고 후보가 예비 선거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다만 5일 오후 2시 현재 225개 투표소의 투표함에 대한 개표는 100% 완료됐지만 아직 감정 투표에 대한 개표 결과가 집계되지 않아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미국 내 전체 학생 수는 증가한 반면 뉴욕주 공립교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 이후 미국 내 전체 학생 수는 7% 증가했지만 뉴욕주 학생 수는 10% 하락, 18년 동안 총 25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 수치는 1950년대 뉴욕주 학생 수와 맞먹으며 30년 만에 최저 학생 수입니다. 약 10년 동안 시행된 해외 금융 계좌 자진 신고 프로그램이 이달 28일에 종료됩니다. IRS는 해외 금융 계좌와 이와 관련한 소득을 누락시킨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OVDP 마감 시한이 가까워지고 있다며 신고 대상자는 프로그램 종료 전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엄마를 부탁해로 유명한 신경숙 작가가 2007년작 리진의 영문판 출간을 기념해 오는 28일 오후 7시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 북컬처에서 작가와의 만남을 개최합니다. 리진의 영문판 제목은 포트댄서로 신 작가의 네 번째 영문 번역 소설입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계속됩니다. 오늘은 유나이티드 머천트 서비스의 윤정수 사장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바쁘신데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유나이티드 머천트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UMS는 1994년에 설립되어서 지난 25년간 카드 결제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왔죠. 현재는 UTPS라는 지주회사 아래 페이먼트 프로세싱을 담당하는 유나이티드 머천트 서비스 그리고 POS 및
비즈니스 데이터 프로세싱 전문화는 업솔루션이라는 회사와 또한 비즈니스를 위한 이퀴먼트 리스 혹은 단기 자금을 제공하는 오로 파이낸스라는 그 캐피탈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는 단지 미국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상당한 매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한국에 IMU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 IT 분야에서 POS하고 ERP 솔루션을 개발하는 R&D 센터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자체 세일스팀을 구축하고 이제 유럽이나 아시아, 특히 일본에서 자체 개발된 솔루션들을 수출하는, 그래서 최근에는 연간 100%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자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네, 요즘 비즈니스 어려운데 아주 고속 성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 UMS가 그렇게 적은 규모의 회사는 아니네요. 네, 25년간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고객들의 필요에 이렇게 부응하다 보니까 좀 영역이 확장되어 왔습니다. 제가 회사로 들어오면서 그 리셉션 에어리아에 보니까 사원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사원은 윤 사장님의 마음을 쓴 것인데 그 사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거 25년간 UMS를 경영해 오다 보니 UMS의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자주 생각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가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좋은 그런 솔루션을 구축하든지 간에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이는 UMS에서 성장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이뤘고요. 그래서 사람의 중요성을 저희가 강조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요소는 그러한 구성원들, UMS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간에 서로 화합하거나 융합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사람들의 융화, 그래서 인과 화, 그래서 인화를 저희 회사의 그 사원으로 정하게 되었죠. 아, 네, 그렇군요. 한국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 우선이다. 이것이 요즘 유행어인데요. 그런 말을 해서. 그런데 윤 사장 사무실에는 조금 사원이 다른 것 같이 보이네요. 네, 제 방에도 인화라는 그런 단어가 걸려있긴 한데 그 사원은 아닙니다. 제가 어쩌면 개인적으로 행해야 될 그런 도덕적인 규범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절반 걸리는 인자는 사람 인자가 아니라 참을 인자를 제가 썼습니다. 왜냐하면 사장으로서 제가 모든 것을 제 마음대로 하고 모든 것을 제 독단적으로 한다면은 그 사람 간의 구성원들, UMS 구성원들 간의 조화가 깨질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저는 참아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참을 인자를 저의 개인적인 그 도덕 규범이나 뭐 경영 철학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회사가 이제 규모가 있다 보니까 직원이 200명이 넘고 그리고 뭐 세일스 파트너가 뭐 상당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 서로 참아야 될 부분이 많더라고요. 특히 사장으로서 참아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참을 인자를 써야지만, 그래서 참아야지만 회사가 화합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인화, 참아야 된다라는 그런 그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럼 UMS가 그 다른 한인 업체들 혹은 프로세싱을 하는 다른 회사들과 이제 차별화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차별화를 이루어 오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제일 큰 차별화라고 하면 아마 공인된 기술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다른 그 경쟁사들은 제3의 회사의 기술력을 이제 차용해서 세일즈만을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저희 UMS는 저희가 제공한 서비스의 대부분을 자체 개발된 기술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UMS는 프로세싱을 위해서 자체 프로세싱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빠른 서비스를 가능할 수 있었고 또 가외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멀천트들한테, 고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왔고요. 그리고 업솔루션은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된 POS 소프트웨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 또 하드웨어 또한 저희가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만족하는 차별화된 그런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인 업계, 한인 사회보다는 미주류 업계에 더 그 UMS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죠. 기술력을 갖춘 회사라고. 그래서 약 그러한 기술력을 저희가 장착했기 때문에 약 5년 전에 골드만삭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그러한 성과도 이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결제 방법이 참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다양한 결제 방법이 생기다 보니까 고객의 편의에 또 맞춰서 이제 따라가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그 외에 다른 그 페이먼트 인더스트리의 가장 큰 트렌드 어떤 변화가 지금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요즘에 뭐 말씀하신 대로 기술력이 급속도로 발전되기 때문에 여러 트렌드가 이렇게 눈에 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눈여겨볼 트렌드는 최근 급격하게 인상되는 그 인건비를 대비하기 위해서 업소의 자동화 솔루션이라는 방법. 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출 증대를 이루기 위해서 그 POS 시스템, 즉 비즈니스 데이터와 어떻게 마케팅 니드를 이렇게 연계시킬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업소의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마케팅 니드가 최근의 두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직원들의 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기 때문에 그 업소의 자동화 솔루션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는 캐시어나 어떤 서버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 손님이 직접 주문을 하고 음식을 픽업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편의 시설을 갖춘, 즉 키오스크 시스템을 갖춘 그런 업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그 새로운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럼 키오스크를 이제 통해서 손님들이 직접 주문해도 되고 또 결제도 가능하죠. 네.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제도 되니까 그만큼 캐셔 자리는 조금 떼어놔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최소한의 인원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그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시간상 이렇게 일부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이제 다음에 그 키오스크에 대해서 우리 또 다시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9월 6일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SBA 융자 전문은행인 뉴밀레니엄뱅크에서 8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두 달간 스페셜 프로모션 CD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자세한 약관 내용은 가까운 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